시간에는 용서, 용서에 대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용서의 반대말은 뭐예요? 복수입니다. 복수. 복수하고야 말 거야. 그 말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복수할까요? 하나님은 용서밖에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네, 조건적 하나님. 네. 무조건적 사랑일 때는 복수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는 증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무조건적 사랑에서 분노라는 건 뭘까요? 무조건적 사랑이신 분은 복수도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니까 결국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용서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즉, 복수, 하나님에게는 복수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너희는 이렇게 복수하라. 이런, 모세의 율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상대방이 주먹으로 때려서 네 이빨이 하나 빠지거든 너도 이빨 한 개 빼라. 상대방이 눈 하나 빼거든 너도 눈 하나 빼라.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상대방이 화상을 피거든 너도 화상을 피. 그런 하나님이 율법을 줍니다. 그런 거를 율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은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는 결국 뭐라 그래요? 네 원수가 오른뺨을 치거든 뭐예요? 왼뺨도 돌려대라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수 갚지 말라는 말이에요. 즉 이빨 빼면 이빨 빼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43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나고 광야로 나왔을 때준 율법은
복수하라라고 했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와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옳은 뺨을 치거든 옳은 뺨도 돌려대라. 그거 다르잖아. 모세율법하고 다르잖아. 똑같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네. 그래서 여러분, 모세에게 준, 옛날에 준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광야로 해방이 돼서 나와서 그 당시에 주신 율법을 옛 계명이라고 그럽니다. 아시죠? 또는 옛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주시는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것을 무슨 계명? 새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옛 계명하고 새 계명이 다르죠? 그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 옛 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예, 네, 간음하지 말라. 네. 그리고 새 계명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왜 그렇게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계명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응? 복수하라 그랬잖아. 그래 놓고 복수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율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그 왜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바꿔버렸을까? 옛 계명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라. 근데 새 계명은 없어요. 왜 그래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은 다 그것이 결국은 그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그래서 보면 자, 노예 시대. 노예들에게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힘센 놈이 약한 놈 죽여도 괜찮아. 네?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때려도 좋고 물건 뺏어도 좋고 뭐 노예들이 어디 가서 뭐 경찰에 가서 호소할 때도 없고 노예 사회라는 거는 그거는 그야말로 야만 사회. 무법 천지야. 그 무법 천지에 살던 노예. 예.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무법이에요. 예. 무법. 이 노예들이 드디어 해방이 돼서 노예가 뭐예요? 아니야. 여기 이제 노예가 자유인이 됐어. 자유인. 예. 네. 자, 그럼 자유인이 되면 이 자유인들의 사회에는 지켜야 될 뭐예요? 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껏 법 준다는 게 뭐 줬어요?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너무너무너무 법치고는 뭐예요? 너무너무나 뭐예요? 유치한 법이야. 그렇죠? 너무너무 초보적인 법이야. 그래서 그거를 성경은 초등학문이라 그래요. 초등학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너희들이 왜 또 이렇게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여기가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자, 무법천지에서 이제 법이 있고, 그래서 이 자유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결국 이 자유인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자유인은 법만 지키면 돼. 사람 죽이면 훌륭하고, 도적질 안 하면 훌륭하고, 그래서 뭐 하지 말란 거 안 하면 착해. 그럼 하지 말란 거 안 해서 착하면 다요, 그게?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이제 이 뉴 스타트의 이 단계는 사실 이게 이제 뉴 스타트에 적용하면 여러분들은 무법하게 살았어. 그리고 노예 생활을 했어. 여러분들은 삼겹살에 노예였어. 맞아요. 예. 네. 삼겹살이라고 하면 사죽을 못 썼다. 응? 그래도 막 갈비에다가 이런, 내 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먹지 않을 수가 없고, 그거 먹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담배 피우던 사람은 담배 노예였고, 술의 노예였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 노예 생활로부터 어떻게 해방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술로부터 저도 거의 술의 노예가 돼. 술 먹는 거 이상 재밌는 게 없어. 친구들하고 우리 동기생들하고 술 먹는 재미가 최고야. 그리고 뭐요? 제잘난 맛에 아주 그냥 노예가 됐어. 자존심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존심의 노예. 그 누구든지 내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면 뭐예요? 와, 열받는 거예요. 내 유전자 꺼도. 그래서 우리가 다 이런 무법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살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유인이 되면서, 운동해라. 물 마시라. 요 차원. 그렇죠. 휴식해라. 꼭꼭 씹어 먹어라. 스트레칭 해라. 절제해라. 요것만 해도 건강해져요, 안 해져요? 해져요. 이제 요게 이 율법 차원이 그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 뉴 스타트도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도 착실히 잘해. 운동하고, 꼭꼭 씹어 먹고, 현미밥 먹고, 고기 안 먹고, 술 안 마시고, 열심히 살아. 그럼 그게 다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예요? 네?
그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생명.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란 말이야. 응? 그래서 이 율법 차원에서 더 발전하면, 율법 차원에서 더 발전하면, 어떤 사람이 돼? 거듭난 사람이 돼. 거듭난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이야. 무조건적 사랑. 생명. 이제 이 생명을 알게 되면, 뭐, 뉴스타트. 이거 지킨다고, 뭐, 그 차원은 어떻게 넘어서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너무나 뭐예요? 당연한 걸 떠버려.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은 뭘 보고 가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무조건적 사랑을 받고 그것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율법 차원은 모세의 차원. 여기는 누구의 차원이에요? 성령 또는 예수님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 무법천지에서 율법이 생기고 율법이 결국은 뭐예요? 사랑.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은 율법의 끝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것도 모르고 이 차원까지 이 차원에 가면 이 차원은 뭐 그냥 당연한 것인데 그걸 모르고 그래서 이제 율법 차원만을 계속 고집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어? 유대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 차원에 얽매여 있다는 것은 결국은 어느 차원을 모르는 차원이에요. 생명의 차원, 무조건적 사랑. 율법은 다 보면 무선적 같이 보여요. 조건적인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죽여도 괜찮고 때려도 괜찮고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율법 차원에 오면 이 무법 천지에서 내가 누구한테 당했다, 분하다 그러면 복수를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나에게 10% 해를 끼쳤으면 나는 몇 프로로 갚아야 돼? 60%, 70%로 갚아야 속이 시원해.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복수하지 마라 그러면은 이거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뭐야? 당한 대로만 네, 당한 대로만 갚아라. 결국은 이 말은 복수 안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 사담 후세인을 칠 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경에도 보면 이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9.11 테러를 당했잖아요. 그랬으니 우리도 어떻게 복수해야 된다고 하나님 복수 하락했다 이거지. 그러면 부시 대통령은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것과 같아. 모세는 알고
예수는 모르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결국 그 성경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이락을 침공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에 와서 모세 율법을 갖다 대면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은 참 영적이 아닌 육적인 유치한 차원이다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알면 내가 드디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해져요. 예. 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야만 내가 편안할 수 있어. 그 평안함을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시대, 율법시대에는, 이 율법시대에는, 일주일마다, 일곱째 날마다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날은 쉬라. 근데 지금은 언제가 안식일이에요? 예? 그렇죠. 여러분이 그 거듭나시면, 예,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무조건적 사랑을 딱 받아들이시면, 그리고 나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그거를 깨달으면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것도 없고, 희망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다.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는 매일매일이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거듭난 차원에서는 십자가 이후에는 토요일이라는 안식, 그리고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했을 때 너희들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평안한 삶을,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는 것을 매주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한번 느껴보라고 그날은 쉬라 그랬어. 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라 그랬는데 그 안식이 드디어 그 안식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 그 주인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을 안겨주시고 가셨기 때문에 드디어 정말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그날만 안식일이다 하던 안식일은 이제 우리에게는 뭐예요? 매일이 안식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발전 단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옛 계명. 여기서는 뭐예요? 새 계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계명을 받아들인 사람은 옛 계명은 뭐예요? 네. 그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유치원 시대에는 율법이 많아요. 배꼽 인사해야지. 요거 율법이야. 얘들 인사할 생각이 있어 없어? 무법천지야. 근데 이제 유치원 들어가면, 유치원에서는 이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해. 배꼽 인사.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 배꼽에 손 올리고 그러면 옆에서 엄마가 뭐라 그래? 아 착하다. 이게 율법 시대야. 이제 그 시대는 지나가자 이거야. 그래서 이제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어떻게 돼? 배꼽 인사고 뭐고 그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는 눈길 한 번만 줘도 유전자가 켜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인사를 하고 사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아이가 유치원 때부터 받은 교육받은 배꼽 인사를 커서도 대학 가서도 교수님 오면 이래서 하면 참 엄마가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착하다 할 수도 없고 아주 답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차원을 그래서 그 차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지를 말자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는 복수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복수 하락했으니까 하나님도 복수 해도 괜찮다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정한 예수님 시대를 뭐예요? 그 거듭난 차원을 모르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모세 율법에서 그렇게 이빨 빼면 이빨도 빼고 해도 된다는 말은 하나의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영적 성장의 뭐예요? 어떤 과정이었다. 그래서 아주 낮은 수준의 초등학문적 수준의 과정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그 초등학문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상대방이 나쁘면 나는 용서 안 하고 미워해도 되는 거야. 그렇죠? 그것이 바로 모세 율법 차원이야, 수준이야.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야. 받고 그 용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야. 예. 그러면 우리도 하도 조건적으로 찌들어 있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가 힘들지라도 우리가 나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세계명을 결국 뭐라 그래요? 예?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옛 계명은 뭐예요? 옛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은 무엇이다? 언약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새 계명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나 그것은 새 언약이다. 언약은 자, 네가 정말 나처럼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있고 싶으면 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 용서가 가능하도록 내가 무조건적 사랑의 힘, 성령의 힘을 너에게 부어주면 너희도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받아들인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드디어 뭐예요? 그 새 언약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꼭 이루어 주시기로 하나님이 결심한, 그래서 우리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서 용서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나의 조건적인 성향으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뭐예요? 이가 갈리고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리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새로운 약속을 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네, 자, 제가 한번 그 용서한 그 일을 여러분께 한번 이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그랬습니다. 악령을 절대적으로 뭐하라? 거부하라. 그리고 기도하고 정말 노래, 찬송을 하면서 성령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뭐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선택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야. 악령이 쳐들어도 나는 너를 거부한다. 나는 너를 선택하지 않다. 나는 너를 거부한다. 나는 뭐요? 하나님을 선택한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 악령을 막아주십시오. 쫓아내주십시오. 그것을 나는 선택한다. 그것을 진짜로 실천에 옮기시지 않으면 꽝이에요. 꽝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 그저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도 그래야 되긴 되는데 강의 들어서 다 아는데 아무리 그럴 수는 없어. 실제로 실천에 옮겨야 돼. 그래서 그 실천에 옮기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쑥이다, 쑥. 쑥. 그래서 반쯔도 타기 전에 실천에 뭐예요? 옮겨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천에 옮긴 얘기를 참 하나를 여러 번 제 인생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 친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다 울산 사람들이에요. 그 우리 친할아버지는 울산서 굉장히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옛날 말로 하면 지주야, 지주. 땅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아버지님도 상당히 빨리 돌아가셨어요. 60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땅이 많으셨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 우리 아버지는 이미 30대에 돌아가시고 없었어요. 그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버님도. 근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 상속을 전부 누가 받아요? 예. 네. 장자와 그다음에 뭐 장자와 장손에게만 가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 둘째로 태어나면요. 국물도 없어. 그렇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둘째로 태어났고 또 그러니까 뭐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이제 뭐 그때는 뭐 그런 게 당연했으니까 법적으로도 요즘은 장자만 받는 거 아니죠?
딸도 야 좋아졌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당연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전혀 그 참 많은 재산의 혜택을 전혀 못 봤어.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미국 가서 이제 그때 의사 훈련 받느라고 아주 바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우리 어머니한테서 편지가 왔어. 편지가 뭐 두툼해요. 웬 편지가 이렇게 두툼하냐 하고 뜯어봤더니 그 안에 편지가 들어있어. 봉투가 또 들어있어. 봉투 안에. 그 열어보니까 그게 울산시청에서 이상구 앞으로 보낸 무슨 서류야. 그 서류를 뜯어보니까 울산에 이상구 땅이 있는 거야. 와. 네. 대박. 네. 대박. 그리고 그 당시 울산의 땅값이 뭐예요? 막 오르고 있는 판이고 울산이 막 점점 막 발전하고 커지고 막 울산이 그 전체 국민 소득이 제일 뭐예요? 높잖아요 지금도. 자 그래 가지고 보니까 뭐 울산시에서 이상구님 땅을 수용을 해야 되겠다. 길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보상을 5억을 한대요. 예, 그 당시가 1973년. 그 당시 5억. 엄청 지금 50억보다 더 컸을 거예요. 예, 예. 왜 그렇게 돈에 밝아? 받았다고. 엄마 그때는 5억이라 그러면요. 와 이런 돈이었어. 와, 막 대박 터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빨리 수속을 하고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뭐 그 당시 저는 미국서 막 의사 그 수련 기간 동안이니까 이게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한국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럴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술 같이 먹던 친구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킨 대로 했죠. 뭐. 그래서 그 친구가 도장도 한국서 파가지고 미국으로 붙이면 이제 제가 찍어가지고 뭐 그러니까 인감 도장도 그 친구가 만들고 뭐 저는 무조건 오케이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다 수속을 한 거야. 했는데 소식이 없어 이 자식이. 그래서 뭐 연락을 해보니까 아 뭐 잘 돼가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그리고 또 두 달이 지나 또 소식이 없어. 또 연락을 해보니까 아 뭐 곧 나와. 그래서 또. 한 1년 후에 이 자식이 벌써 해먹어버렸어. 이야, 이거 말이야, 여러분. 와, 그거, 특히 그 내가 제일 믿었던 친구, 제일 친했던 친구, 그러니까 이 돈이란 게, 이게 배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로부터 배신당한 배신감에다가 돈 잃어버려 배신당해. 이 뭐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 이거 뭐 유전자가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무슨 유전자까지 꺼져버렸냐?
멜라토닌 유전자까지 꺼져버렸어. 멜라토닌 유전자는 뭐 하는 거예요? 예, 잠자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이 유전자도 꺼져버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이 안 오고 눈만 감으면 그 친구가 미스터 구야, 구. 미스터 구 얼굴이 막 나타나고,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돈이 막 막 이를 갈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주먹이 불끈불끈 쥐고 이거 뭐 혈압이 막 올라가고, 예. 그러면서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요. 이야, 그거 미치겠대요. 응? 입안이 바짝 말라서. 그래서 물을 자꾸 먹게 되고, 물 먹으면 또 소변이 나오고. 이야, 그래가지고 큰일 났어.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다가 일어나서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한 번 해도 계속 돈 오기 왔다 갔다, 그 자식 얼굴이 왔다 갔다. 두 번, 세 번, 효과 없어. 기도 효과 없어.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기도가 효과가 없구나. 그러면 내가, 밤새도록, 뭐, 가슴 뛰고, 뭐, 이렇게 하룻밤을 지나기보다는, 이왕 잠 못 자고 밤을 셀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 노래나 부르자. 예. 네.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하나 골라서 부르기로 했어요. 그게 무슨 찬송가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예,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예, 내 앞에 있어. 그래서 그 하늘 가는 밝은 길, 얼마나 밝고 얼마나 아름다운 길일까? 그거를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아이, 가슴이 막 뛰고 하던 것이 뭐예요? 차, 가라앉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상상을 하니까 그 아름다움에, 예? 유전자가 켜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그 아름다움에 켜진 거예요. 그거는 결국 내가 악령을 어떻게 거부하고, 악령은 막 내 뇌파를 조정을 해가지고 막 미스터 구 얼굴이 막 나타나게 하고 막 돈이 막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그게 악령이 하는 짓이요. 그건 그 거부한다. 그래서 야. 그래서 한 번 부르고 또 한 번 또 하는 그 노래를 한 세 번쯤 부르니까 편해지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번 부르고 또 다섯 번 부르고, 그래 이런 식이라면 밤새도록 부르자. 내가 밤새도록 물 마시고 오줌 누고 그러고 지낼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이제 여섯 번 부르고, 일곱 번 불렀어요. 부르고, 이제 부르면 여덟 번째구나. 했는데, 눈이 번쩍 떠져. 아침이야! 일곱 번 부르고 골아떨어진 거예요. 예. 나도 모르게. 예.
그 꺼졌던 세로토닌 유전자를 하나님이 켜줘서 그 세로토닌을 생산.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멜라토닌도 생산되니까 고르듯이 부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재워주신다는 말도 맞아요. 아시겠죠? 이야,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고맙고 그 밤새 여러분 계속 입안이 바짝바짝 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분통이 터지고 물 마시고 오줌 누고 그래서 이제 아침 되면 어떻게 녹초가 될 텐데 새 하루를 또 맞이하게. 아 그날 기분 좋았어요. 아 이제 내가 용서가 다 된 모양이다. 그랬는데 그날 참 강의도 신나게 하고 상담도 신나게 하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샤워하고 불 딱 끄고 딱 누우니까 또 저녁하고 똑같아. 미스터 그 얼굴이 나타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또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고 가슴이 뛰고 와, 또 기도했죠. 효과 없어. 그래서 또 노래하자 그럼. 그래서 그날 저녁은 어제는 7번 하고 잤는데 6번 하고 이제 7번째 되겠다. 그런데 또 눈 뜨니까 아침이야. 와, 여러분. 그래서 둘째 밤도 잘 자고 또 셋째 밤도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괜찮을 것 같았는데 셋째 밤도 불 꺼니까 또 마찬가지야. 야, 그래서 여러분 다섯째 밤까지 그랬어. 맞았죠? 그래서 제가 다섯째 밤은 노래를 세 번 하고 잠들어 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섯째 날 아침에 눈을 탁 떴는데요. 감사하다는 생각이 마음이 탁 넘쳐.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용서를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뭐예요? 나를 지금 도와주, 아직도 도와주시고 계셔. 그렇잖아요? 용서도 안 하고 이 자식아, 임마. 그런 분이 아니다. 아, 용서하기 정말 힘들지? 그래, 내가 또 도와줄게.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여섯째 날 아침에 탁 느끼면서 기발한 생각이 들어와.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돈으로 이런 경험을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거는 내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야. 그거를 어떻게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런 지난 다섯 밤의 이 경험은 돈으로 도저히 뭐요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귀중한 경험이다. 정말 값으로 치면 무지무지하게 비싼 경험이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하룻밤에 1억으로 치자. 그리고 세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5억 다 갚아냈어. 아, 하나님이 5억을 갚아, 뭐요?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그날, 여섯째 날 아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게 돈 5억 있어도 그 경험 살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거는 놀라운 경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그 미스터구를 용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니까 용서가 저절로 뭐예요? 되는 거거든. 미스터구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신나게 보냈어. 그래서, 그 다음, 그날 밤에 또 왔는데, 그날은 노래 한 번만 하고 잤어. 그래서 일곱째 날 아침에 탁 눈을 뜨고, 내가 미스터구를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시험해 보려고 미스터구 생각을 해 봤어. 이가 안 갈려. 더 이상 이가 안 갈리고, 더 이상 가슴도 뛰지도 않고, 예? 네? 와, 내가 증오와 분노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야,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그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는 미스터 구가 뭐예요? 야, 그 자식이 내 돈을 안 떼먹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런 체험을 했겠냐? 그 말은, 야,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어떻게 뉴 스타트를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았겠냐? 이 말하고 똑같아. 아시겠죠? 그 남은 자 집사가 그 두 달도 못 살고 죽는다는 그 육종암에 안 걸렸더라면 어떻게 지금 저렇게 웃고 있겠냐 이 말이야, 알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뭐요? 복이라는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미스터 구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만약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정말 죽도록 화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혼이 나다가 드디어 신경 안정제 먹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드디어 간신히 살아나서 건강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도 미스터 구 하면 이 갈릴까 안 갈릴까? 갈리죠. 그 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지금 이상구는 그 미스터구를 생각하면, 자,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이런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해서 고맙다! 라는 생각이 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시면, 모든 것이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며, 반전.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다. 나의 그 기존 사고방식이, 조건적 사고방식이 무조건적으로 뒤집어지면서, 세상에 그 자식이 돈 떼먹은 것과 좀 고맙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친구가 그 돈을 안 떼먹었으면 내가 이런 경험을 뭐요? 못하고 있을 거 아니냐. 어느 쪽을 택할래? 이 경험 하나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좋겠냐. 그 돈, 그 다시 고소를 해가지고, 각자 그 집 받아내고, 그래서 그거 받아냈다고 뭐 속 시원할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가 중요하구나?
이 실천이 중요하다. 예.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무엇을 극복하고, 예? 무엇을 극복하고 행동에 옮겨? 예? 한번 대답해 봐. 무엇을 극복하고 행동에 옮겨? 그렇죠. 나 지금 대답을 다른 사람이 하라 그러는데. 그렇죠. 그 대답도 안 하는, 예? 아, 미스터 구. 그 미스터 구 그 친구는 어떻게 됐냐 하면, 그 내 돈 5억 때문에 이 자식이 이제 라스베가스를 간 거야. 그래가지고 내 돈 5억도 다 날리고 저거 집도 팔아가지고 다 날리고 완전히 배가 망신해가지고 마누라도 도망가 버리고, 네. 그 다음부터는 소식 모르겠어.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이란 게 겁난 거야. 그게 없었으면 그 자식도 뭐예요? 착실하게 잘 살았을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아마.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돈이 모든 것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나이에 그 당시를 뒤돌아볼 때, 참 내가 하나님 믿기를 잘했다.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하나님이 없었으면 그런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고, 내가 진짜 화병이 나가지고 또 술 먹기 시작하고, 그러면 내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내 유전자 다 꺼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맙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정말 이거는 돈으로 이게 환산할 수 없는 굉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이 혹시 내가 낫기만 나봐라. 돈 한 번 또 왕창 벌일 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앞으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무조건적 사랑,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중한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